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1.1에 거짓없이 이루는 아버지 약속. 그래도 안에서만 그 약속이 내 것이라고 했으니 이 새벽에 도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지 도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기쁨의 삶만 있게 하도록. 행복은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만족도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했으니 이 새벽에 빛나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내가 했다는 악한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하시사 전적 은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받은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사 그 복을 찾아 손손에게 물리게 하옵소서. 남에게 유익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자, 잠언 10장 24절 찾아요. 의인은 되고 악인은 안 됩니다. 그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뭘 하느냐 이제 그 구분해야지요. 이 새벽에 도움 받으세요. 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면 돈 법니다. 그 천하 망할 자의 소리요. 장사하면 돈 벌면 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왜 망합니까? 하되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똑바로 하라 소리는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 게 똑바르냐 이 말이요. 종종 이 얘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오늘 만나는데요. 그럼 끝나요. 그 사람 망합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데 내 생각으로 하면 100% 그 사람 실패해요. 내 생각에 맞춰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더러운 성격 거기다 맞춰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성격에 맞춰줄 게 없다고 그러면 나도 남 안 맞춰줘야 되냐 그 사람 망해요. 뭐라도 조금이 된다는 거는 내가 남에게 맞췄다 이 소리예요. 곧 성경대로 히브리서 2장 18절 남에게 도움을 줬다 이 소리요. 남을 도와줬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남에게 절대로 손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남에게 유익 줘 전부 지 생각들하고 취합니다. 그렇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유익 주는데 어째서 주위 사람이 싫다 하느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지 유익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난 요 며칠 전에 돈 100원 가지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 살아봤어요. 어떤 학생이 조만한 애가 인도에 앉아가지고 가방을 꺼내 책을 꺼내가지고 날립니다. 물통은 옆에 보니 보리차통 같은데 옆에 놔놓고 한 푼 되는 거 놔놓고는 반이나 먹었어요. 물도 보니 보니 책을 본 게 1학년 책이요. 그 지나가다가 주여 이게 내 눈에 보이는데 야가 뭘 하는 겁니까 하고는 다른 학생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가 길에 앉아가지고 책을 디벼요. 너 뭐 하노 어디? 돈 찾습니다. 무슨 돈을 어디 넣어놨길래 책을 이 책 열어보고 저 책 열어보고 길바닥에 뭐 서점이라. 너 무슨 돈 찾는데 그러노? 돈 100원이 없어졌대. 100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재산이 100원인가 봐 아마. 다른 건 안 비고 100원 찾으니까. 그리고 100원 그게 없으면 어떤데 엄마한테 혼납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께 뭐 갖다 주고 잔전 100원 남은 걸 어머님이 돈에 콩나물 살 때 100원에 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져라고 얼마나 무섭겠든지 그거 안 되면 아가요. 집에 못 들어가고 딴 데로 가요. 자녀 무섭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길러야지.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부모들이 엉터리 가짜 교회 댕기거나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늘 좀 도와줘도 되겠나? 가야 뭐가 돕는 건지 모르지. 뭐 주마 좋은 거 아니요 가한테는. 그래 100원 요거는 엄마 갖다 주고 100원 요거는 있어라. 그러고 지금 그 100원 더 준 걸 지금 회개해요 제가. 근데 가가요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100원 그놈 크대요 그거 함께. 근데 아마 여러분에게 길에서 100원 주면 이 사람을 어째 보는 전부 이래 나와요. 감사는 크냐. 그러면 뭐냐? 내 속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작은 일 거기 감사가 큰 일에도 누가 보면 16장 10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앉아가지고 안 될 짓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안 될 짓만 골라하고 뭘 해도 안 될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아. 지금도 그 행동을 못 바꿔서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염소가 돼서. 염소가 되니까 우리 삶이 밤낮 남에게 손해만 줬고 그러니 가는 데마다 아이 저거 염소 또 오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 예수 믿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옷 속에 감추고 안 믿는 척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난 어떨랍니까? 양이 돼야지.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잠언 10장 24절 시작. 자,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소리, 그 귀신 소리 들으면 망한다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인간 뭐 이런 소리 잘하는데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그럴싸한 소리 그건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 그런 소리 듣는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데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따오 식으로 하고 앉아서 이게 망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고 세상 소리 들으면 망해.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소리 뭘 듣고 앉았느냐. 어느 책에 본 게 잘난 척하고 누구 갖다 비방. 남 비방하면 지가 사형은 또 자손이 삼사대가 사형은 돼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는 그게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그렇게 잠언 13장 20절 뭐예요. 지혜자 만나면 지혜 없고 미련한 자 만나면 미련의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 근심하나 너 악인이구나. 악인은 자기가 걱정 근심하는 거기 그대로 자기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애국하고 되게 집안을 살리는 것고 남을 살리고 회사 살리는 것이 하지만은 그대로 망한다. 그런 사람이 천하의 악인이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걱정 근심을 하면 천하 악인인 줄 모르고 있는 우리. 그런가 하면 의인에게는 뭐가 와요? 의인에게 뭐가 와요?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여러분이 뭘 이루고 성공하고 만들고가 아니라 의인 되면 우리의 원하는 걸 다 하나님 이루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복이 내 앞에 오지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복이 걱정 근심도 없는 복이 우리 앞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잠언 10장 22절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겠다는 걸 우리는 악인이 돼서 못 봤는데 악인들 보면 밤낮 걱정이요. 그 걱정하면 그대로 망한다 하는데도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의인이 악인이요. 그 악인이 무슨 복 받길 바래. 잠언 13장 21절대로 재앙만 받는데 자기 악이면 자기 마음에 잠사대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 나 자신부터도 지금 모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럼 악인은 어떻게 살고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걱정하고 사는 모습들이 어떤가. 그러니 여러분이 기쁨 없는 건 전부 악인이다 이 말이요. 그 얼굴이 뻣뻣하게 기쁨이 없는 걸 성경대로 보면 악인이라. 재앙 저주가 잠언 13장 21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내 자손에게 막 돌아오고 있는 걸 가만히 놔놓고 있는 그럼 싹꾼 목사 그게 목사요. 그게 눈에도 안 빛나면 그 싹꾼 중에 싹꾼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혜자의 전도자만이 지식을 전하고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바꾸라고 답을 주는 게 지식인데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지식을 안 전하는 건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아니라 천하의 나쁜 싹꾼이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라고 예레미야 3장 15절에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이고 안 믿으면 불신자 저주받을 자고 둘 다 똑같은 재앙받을 자죠.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요.
이 새벽에 도움받을 시편 46편 5절대로 하나님 도와주는 도움을 받아서 재앙 저주받던 악인이 의인되어서 축복과 행복을 다 받고 자손 천만대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말이요. 우리 사회가 그 기준이 예수 믿는다는 가짜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준이 없어. 그렇게 옳고 그런 걸 몰라요. 그렇게 재앙 저주받는 걸 그냥 퍼대고 앉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의인이요 악인이요 지금 앉아있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어제 밤 12시까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24시간 내 마음에서 몸뒤에서 나오는 죄는 어쩌고. 나 어제 양치 쳤는데요 그런데 밤사이에 춤에서 더러운 거 나가 이 몸에 더러운 게 끼어서 냄새 나는 건 어쩌고. 계속 나온다 이 말이요. 병원의 의사들이나 약관의 약사들 가보세요. 식당도 그래야 되죠. 손에 균이 묻는다고 금방 씻고 금방 씻고 금방 씻고. 여러분 식당에 수저 보세요. 손님이 잡수고 가면 금방 씻고 금방 제 사람이 먹으니까 금방 그냥 먹으라 주면 아무도 안 먹어. 아, 대단한 그래 몸띠를 한 음식은 깨끗해요 잡숨이. 속사람 사람이 나는 말씀은 왜 아무렇게나 먹으려고 그러고 아예 먹도 안 하고 그래가 사람이라 그래요. 참나 딱한 일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오늘 양이야 염소냐 소리요.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오른편 왼편에 둔 게 바로 양 염소다 이 말이요. 바로 그게 내가 양 되면 오른편이고 염소 되면 왼편이다 이 말이요. 그럼 오른편 양은 누구고 왼편 염소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에 바로 나오는 그 소리 아니요. 오른편에 그 염소는 내가 나쁜 놈 죄인 왼편에 이 강도야 도둑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도둑놈이라 죽었다. 아나 이 사람은 죄 없는 부이다. 그러면서 남에게까지 건면하는 사랑이 나오도록 남을 바로 찔러서 너도 죄인인 걸 자백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의인 양 오른편이고 내 떡 내 혼자 처먹겠다고 하는 그건 염소 새끼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구에게 당신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한번 사랑을 나눠줘 봤느냐 이 말이요. 염소 행실하고 지도 옳지 못해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요. 자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양이요 염소요 양복합니다. 그 양이 좀 있으면 의인이라고 끝에 나와요. 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된 그 양들에게 이르시되 너 아버지께서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이 새벽에 도움 받을 거 뭐든지 다 주는 거 병 고치고 물질 받고 뭐 지혜 명철 다 얻는 거 이거 받을 자들이여 누가 양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천지 창조 때부터 복 받아라 복 받아라는 거 다 받아라. 그러면 그걸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 4단계 해결 그것도 안 했으면 받지 그 밖에 나가 있는 것들은 못 받는다. 그렇게 4단계 해결 안 하는 교회군 좀 100% 가짜요. 하나님 약속 나하고 아무 상 구원도 필요 없고 상관이 안 되고 물질 죽고 건강 아무것도 못 받아 자손 잘 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구분도 못하고 교회 되는 게 진짜요 가짜지 염소 새끼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35절 내가 하나님이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는 사람이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데 내가 주릴 때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전능한데 뭐 영원한데 무슨 배고파 아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요. 좀 있으면 나와요. 줄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했느니라. 아이고 요즘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집 팔라고 내놨디만은 그래 집 사러 왔다고 여자 혼자 있는데 젊은 놈들이 두 놈이 갑자기 들어가 강도가 돼가지고 막 은행 가서 돈 다 찾아오라고 하고 못된 짓 골라서 다 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 그래요. 그러니 집 팔라고 내놓고 손님 와도 문도 못 열어줄 파이라. 이런데 어떻게 이걸 영접하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염소 보고 말해요? 양 보고 말해요?
양은 하나님이 지켜줘. 양 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양이 안 되고는 절대로 보호를 못 받아. 그러게 이번 잠언 4장 5절 6절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보호를 받지요. 자, 36절.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벙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게 벗었을 때 옷 입혔다 소리는 추울 때 옷 입혔다 소리지 더울 때 오발리피가 땀때기 나게 했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은 여러분이 염소가 되면 한다는 짓이 남에게 그렇게 하고 양이 되면 바로 돕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일식이 보면요, 어, 저거 왜 쥐태하고 있냐는 정말 거꾸로 놀아도 그 염소 새끼가 돼서 그래요. 자꾸 거꾸로 딴짓해요. 자, 그렇게 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네가 날 돌봤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자, 오른편 분명히 오른편은 양이라 했는데 여기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 양이 의인이다 이 말이요. 대답하여 가로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양인가 염소가 여기서 구분 나요. 아이고 좋은 일 했네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아따 이제 날 좀 알아주는구나. 그 염소 새끼요. 좋은 일을 내가 했어야 좋은 일이지. 천하 악인이 그분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해결해서 용서받아 의인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했나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 나를 들어서서 좋은 일하게 했으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전적 4단계 해결이 은혜인데 그걸 칭찬한다고 지가 좋아하는 영광가로 채먹는 요한복음 5장 44절 믿음 없는 귀신들린 자지. 여기서 벌써 행동이 틀려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좋은 일이 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나쁜 인간은 보면 성적이 안 좋은 인간은 보면 어째다 한 개 맞춘 거 시험 문제 20개 나는데 한 개 맞춘 거 그놈아 나 그거 맞았대 나 그거 맞았대 그 사람 빵점 친구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 그거 틀렸어 이것도 틀리고 아이고 시계나 틀렸네 니게 틀렸네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집에 아들 오늘 시험 잘 됐다 가거든 아이고 저 찐빵 들고 오는구나 내줘 보세요. 찐빵 친구 그거 가져오지. 틀렸다고 하는 애 점수 좀 잘해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세상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뭐 거꾸로 갔다 아니요 네가 거꾸로 가 그렇지. 어린아이들 때는 그게 똥 맞아요. 점점 커면서 거짓말로 돈 주고 공부 배우는 거 전도용인데 그 놈이 다한 줄 알고 하고 앉아서 짐승같이 망한대로 가고 앉아. 그렇게 공부 마한 건 큰 도둑놈으로 끝납니다. 지금도 형무소 가는 게 뭐예요? 많이 배운 것들. 나라 망치기 누구예요? 그 많이 배웠다는 그 자들. 그 짐승 같은 게 뭐 배운 걸 그걸 착각을 하고 앉았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뿐이요. 염소는 밤낮 내가 했다. 양은 내가 안 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님 뭐라고 하는가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해 가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 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돈 100원 가져가는 그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아들을 우습게 얘기해서 집구석에서도 아들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가면 시끄럽다고 지가 시끄러운 게 거꾸로 아보고 시끄럽대. 아는 그래도 좀 진실되고 착해요. 마이 배웠던 부모들이 돈 주고 거짓말에 속아가 그게 인생 다 한 줄 알고 그게 무슨 배운 줄 알고 거짓말 학생에게 속아앉은 그게 고집이고 문제지. 그런데 거꾸로 놓으니까 하나님이 너 작은 자에게 행기 나한테 행긴데. 그러니까 오늘날 뭐 많이 배운 것도 많이 배웠다가 가거든. 아, 이 쓰레기터이구나 알면 돼요. 그렇다고 다 쓰레기냐. 의인으로서 그건 전도용으로 두면 돼. 여러분 거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 의장을 하는 큰 부자라도 거물은 고기 잡을 때만 쓰고 방 안에 갖다 앉혀놓는 게 거물이요. 그 방 안에 거물 쳐놓은 건 저가 그물 안에 잡힌 인간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의인 아닌 악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양과 의인이 하나요 악인과 염소가 하나라는 거 그런 사람은 꼭 좋은 일 한 것만 기억하고 앉아
난 교회에서 여러 좋은 일 했다. 밖에서 여러 좋은 일 했다. 그 악인이요. 조금 전에 의인 염소는 양은 절대로 했다 하는데도 내가 언제 했느냐. 벌써 다 잊어버리고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8절 새 사업의 길을 열어줘. 복을 줘요. 왜 내 앞에 있는 복이 안 비느냐. 너는 밤다 염소가 돼가지고 나 이런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염소들 꽉 찼어요. 이래 좋은 일 했는데 뭐 알아주도 안 하고 그 염소 새끼요. 알아줄까봐 다 잊어버리고 그런 데 관심. 여러분이 섭섭하다. 날 몰라준다. 그거 전부 염소라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게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이 대체 뭐예요? 인생 두 종류 중에 너는 어느 쪽이냐? 복받아 의인이 돼서 너 자손까지 복을 물리주느냐? 잠언 2장 7절 거기냐? 아니면 너 재앙을 물리주는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이 새벽에 도움 받아라. 도움 받으면 뭐냐? 복받는 의인 된다. 양 된다 이 소리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쁨을 못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못 웃는가 보면 내가 그래도 큰 집에 그때 그래도 아 등록금 주고 했는데 요 악인 요래 가고 이제 그거 몰라주네 하고 요렇게 하고 앉았어. 그 천하 염소 새끼라 다 망해요. 자손 다 지게 남 다 해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말로 의인 돼가지고 이 4단계 해결로 의인 돼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아이고 좋은 일 했잖아 뭐 언제 내가 했어야 내가 했다 가지. 내가 했나요? 나도 악인인데 용서 안 받은 거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 좋게 쓰이게 된 건 더더욱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지가 금방 지게 맞아 그건 나한테 고맙다 하니 나도 고맙구만 고 나도 당신 사람 같은 사람으로 비네 그게 악인이요. 내가 나쁜 놈이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전년 없고 그렇게 와주면 아이고 이거 주님 것을 이거 또 받았구나. 그 로마서 1장 14절 나는 더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빚이 져서 의인되고 복받는데 또 누구와 인사하러 오니 이 빚을 또 쓰는구나. 이 빚을 사랑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나님께 빚을 갚을까 하는 그게 의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이 뭐예요? 화장실 청소 아무나 하다 치아필이. 몰라주는데 말로 미쳤다고 하나 치아필이. 그래놓고도 의인이래요. 보니 악인이야. 동네 길바닥 실다가 여러분 지금 동네 가서 채소 장사하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옆에 할머니가 자꾸 어지러 청소해가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속으로 해. 이거 재수 없는 거 옆에 앉았더니만 밤낮 이랬다. 그 남 안 보는데 지껏 쓰레기까지 말이요. 그 자를 싹 씻어버리고 안 치워가고 이렇게 하고 위려놓고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이 다 아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너 행동 다 알아. 네 생각 다 알아. 우리가 그래서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은 이렇게 쉬운데 행동이 되느냐 안 돼요. 말로는 양 바로 돼요. 의인은 바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해서 실제로 안 하면은 말만 했지 행동은 안 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야. 자 42절 내가 주릴 때 또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44절 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던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에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공양 소리를 어느 종교가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이거 다 있어요. 그렇게 모든 종교 이거 다 들어있고 그렇게 나무 종교 보고 욕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막 헤적끼고 앉았는데 하기야 그래요. 가짜로 예수 믿는 게 진짜 보고 욕하는 판이 지금 현실 사회라. 남 비방하는 거 저가 이다요 전부. 사형언도 받은 자요. 로마서 1장 30절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32절에 자손 3, 4대까지 사형이요. 그런 나쁜 인간들이 뭐 뭘 못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해서 공양이라 소리는 불교에서만 쓰는 종류 소리요. 그런 게 좋은 일로 공양했다. 잡숫게 잘 받들었다. 도와드렸다. 그러니 이 성경 속에 이사야 3, 4, 16절 없는 것이 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4단계 해결 앞으로 온다. 막 그래 놨는데 왜 딴 걸 욕을 하고 앉았어? 그래가 가짜 행실 해가지고는 다른 종교 보고 욕을 먹고 그런 걸 하거든. 예, 그것도 좋으니 열심히 해보세요. 아멘. 세상 학문 배우는 거 욕에 대해서 초등반 갈라디아 4장 9절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말아버렸지. 그럼 정신없이 갈라디아 4장 3절에는 철이 없어 천지도 모를 때 그런 거나 공부하는 게 세상 학문이니까 해봐라 이 말이야. 열심히 박사학위 받아봐라 이 말이야. 세상에 최고라는 거 해보라 이 말이요.
거기 네가 유치한 걸 알 때가 온다. 그때는 어디 갔냐? 그래도 앞으로 4단 계획이 앞으로 온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고 뭐고 하는 걸 욕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 다 전도요이다 이 말이야. 그 너가 이렇게 공양을 해. 내가 어찌 공양 안 했습니까? 하는데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라 했으면 내가 철저히 할 긴데 목숨 내놓고 했을 긴데 천하의 거지같이 쓸모없는 거 그거한테 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냐. 하나님이 전부 만든 그 피조물이 타락된 기라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굴 보든지 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려고 그래요. 저건 좀 나한테 하고 이거는 거지 같은 게 아이고 이거 도와줘봐야 싹수 놀아겠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학교 1학년한테 해놓고 내가 언제 받았고 계산되면 100은 그 주사 안 돼요. 못 줘요.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줘가지고 내가 언제 받아 그거 못 줘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만든 주인 하나님이 네 행동 생각을 10편 139편 1절부터 다 알고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극히 너가 볼 때는 보잘것없다는 그 한기 나 하나님께 인 거다. 그렇게 이 세상 전체에서 우리가 생동하고 오늘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아멘요. 그렇게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무슨 종교 믿는다고 해서 이거 주인 뭐 무슨 믿는지 이거 모르겠다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부 성실하게 해라. 믿음 성실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갚아준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양이 돼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양이 되느냐? 의인 돼야 된다 그랬어. 의인 되면 뭐냐?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지고 이거 뭐 알 보더라도 집 편한 대로 봐버리면요 안 돼요. 애를 정말로 하려면 내가 발라야 바로 보지. 내가 삐뜨면 절대로 바로 못 봐. 자기 편한 대로 알 봐버려. 자기 편한 대로 어른을 도우니까.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 남에게 하니까 이게 악이다 이 말이야. 바로 삽시다. 의인 돼야 되지요. 의인은 4단계 해결하면 되지요. 자, 그래놓고 46절. 저희는 영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그렇게 여기서 염소 악인하고 의인된 양하고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0편 23편에 오늘 도움, 이 양의 도움. 내가 어디 4만 골짜리 가도 난 손해없는 도움. 원수 생기면 더 잘 되는 도움. 그 복을 받으러 이 새벽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집구석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느냐? 이 도움을 못 받아. 여기서도 아멘 하면서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인이 돼서 정말로 좋은 걸 몰라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게 내가 복 받는 이런 걸 그걸 몰라요. 여러분 바로 삽시다. 누구든지 4단계 가면 다 의인이야.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가 없어. 오른편 이 강도범 천하의 악인도 나 죄인 맞다. 이 왼편에는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죄인 아이가 이 나쁜 놈아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이런 자백을 이웃에게까지 거기 나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오.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언제 그래 봤어요? 옆에 사람에게 바른 소리 언제 하면 사랑을 줘봤느냐 이 말이오. 아니 오른편 강도 맛도 못해. 그놓고 여러분이 뭐 나 의인인데 왜 복 안 주나? 옆에 바른 말 한 번도 못한 게 무슨 의인이요? 하나님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하라고 했네. 어찌 살랍니까? 바로 삽시다. 이 새벽의 도움으로 의인됩시다. 의인되면 좋은 일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도 못한 거 나쁜 것만 찾아서 회개할 줄 아는 그게 의인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 이래 좋은 일 했는데 몰라준다고요? 염소요. 그걸 몰라줬다고 섭섭해가 앉았어요. 기쁘지도 않아가 앉아가지고 나이 와서 민년제 되는데 뭐 사모님이 알아주다가 목사님이 알아주고 집사님이 알아주도 안 하고 그 염소 새끼. 염소라고 하나 비는데 뭘 알아줘 알아주기는. 더럽고 추한 거 청소 한 달 하다가 안 하는 거 그 염소를 뭘 알아줘. 염소가 염색하고 앉아가지고 양거치 했던 그걸 뭘 알아줘. 끝까지 가고 있는 게 그러면 하늘 복 주겠다는데. 아, 네. 여러분 응답을 못 받고 집안에 안 풀린 사람 보세요. 뭐 하다 이중이교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 네. 1년 했은 게 이제 치우자. 아따 화장실 생도 1년간 참말로 해. 그 염소 생기지 그건 아니요. 그래 놓고 복 받길 바라니까 안 돼. 몇 달 했는지 몇 년 했는지 나는 의인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주받는 길 가지 말고 염소가 됐더라도 회개하면 양돼.
양대했다면 양의 행실을 하고 살아. 회개에 합당한 일. 사도행전 26장 20절처럼 회개했으면 회개한 행동. 그걸로 오늘 내가 살 때 이 나라 삽니다. 이 나라가 모두 그래 살 때 가짜들이 공부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대립이 나오던 저런 가짜들 없어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가짜 세상이면은요 뻔뻔스럽게 나와가 뒤로 턱 제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청소년 범죄를 없애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검사 경찰들이 계속적으로 잡아쫓으면 돼요. 그딴 소리 그걸 말하고 앉았어요. 그래 참말 뻔뻔스러워요. 염소가 되니까 천지를 몰라요. 나 좀 안 알아주나 이거 뿌이라. 양이 돼야 복을 받고 남에게 유익 주고 양 키우는 집 다 복돼요. 우리 오늘 양으로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준다. 뭘? 양대라고. 양대면 오늘 복 남으시면 집안의 재앙은 다 떠나고 자자손손 복만 온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잠언 1장 7절이 오늘 새벽에 내 것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생기거든. 아, 나 염소라 양대라고 생겼구나. 저 사람 저런 꼬라지한테 도와줘봐야 내가 본전도 못 찾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죠. 우리 성실하게. 지금 이 시간도 대한민국이 모두 그래 돼야 돼요. 제가 뭘 물어보면 가장 공직사회에서 발라야 될 때가 어떤가 싶어 물어봤더니 아직도 모두 정황이 없어. 이래가지고는 한참 걸려. 빨리 양이 돼야지. 옆에 인사하세요. 양 됩시다. 양 됩시다. 양 됩시다. 양이 누구요? 악인이요? 의인이요? 자, 또 옆에 한번 해요. 의인이 양입니다. 의인이 양입니다. 의인이 양입니다. 의인이 양이요. 의인이 양. 자, 의인이 양이면 의인은 날 좀 몰라줘. 양이요? 염소요? 아니, 저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봐요. 목사가 그 꼬라지니 뭐 성도들이야 그런 가짜교회 댕긴 거 전부 염소 새끼지요. 뭐 나 좀 몰라주고 그러면 나 염소 새끼요. 국하는 걸 뭐한데 양으로 자꾸 쳐다봐. 염소로 가는데도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양은 거의 말이 없어. 염소 새끼는 조금만 더 이거 염소 한 마리면서 온동 산이 시끄러워. 양은요 아무리 갖다 놔도 아무 소리 없어. 난 누구냐 이 말이요. 자 옆에 인사하세요. 날 몰라줍니까? 이 양이요 염소요. 그렇게 이제 회개기도 하고 양으로 바꾸고 가자 이 말이요. 그래도 그건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날 몰라줍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를 왜 흉내내려 가는 싶어가지고 그러니 회개하고 가면 돼요. 자 조용히 주여 나는 항상 이 염소로 살던 잘못 그저 옆에 사람도 저거 도움 본전 찾겠나 싶은 것만 찾았고 그저 사람 걷자는 것만 어린아이를 우습게 얘기해가지고 어른 만나면 얘기 잘하고 아들이 하면 제가 그래요. 저 얼른 보면 박목사님 쳐다보고 된 거 아는 안 쳐다보고 어른 쳐다보고 간 얘기 나요. 이 염소가 돼가지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는 쳐다도 안 볼라 그러고 아들 욱하면 시끄러 시끄러나 가나 빨리 하다가 시끄러 에이그 참. 자 집에 가서도 똑 안 되는 사람 보면 그래요. 그놓고 조금 배운 사람 뭐 이렇게 어른 위에 어른은 아다 욱하면 아는 사람 취급하네 또. 자 우리 바로 삽시다.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의인 돼야 되지요. 양이 돼야 돼요. 주여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은 의인되는 양되는 도움이니 자자손손 잘되라는 의인되면 자손까지 복이라고 했으니 잠언 20장 7절의 복을 이 새벽에 다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